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경기도가 강풍에 대비해 도내 골프 연습장의 철탑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 힘든 곳까지 샅샅이 살펴보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했는데요. 안전 점검 현장을 최창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뼈대를 이룬 철탑은 다른 소재에 비해 가볍고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지나면 녹이 생기는 게 문제.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철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점검단이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공작물의 흔들림이나 지질 구조물의 부식, 그물 보호망 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철이라는 것은 그 용접 부분에 부식이라든가 이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육안의 점검과 이제 그 상황 판단에 의해서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유지 관리는 꾸준히 그 신경 써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탑 상부를 점검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직접 올라가기 어려워 관리가 힘든 부분인데 드론을 이용하니 속 시원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내 안전 점검을 이제 강화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이제 점검을 진행해줘서 업무 및 그리고 점검 비용이 절감돼서 많은 이제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종교시설 첨탑 안전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오랜 골프 연습장 철탑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45일 동안 도내 영업 중인 골프 연습장 159개 철탑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도민의 안전을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관리자와 시군에 고수와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